아, 네, 안녕하세요. 진아인입니다. 자,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오늘은 자, 성탄절 맞이해서 간단하게 자, 강 한번 해 봅시다. 다들 눈이 많이 내리네요.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쉽게 보이나? 저는 원래 강을 안 합니다. 항상 정감 하는 사람인데 마침 이거 하나 줬죠. 그 6원별. 그냥 준 거니까 해봅시다. 겸사겸사 망치도 3개 그리고 크론석 맞춰가지고 10번 지를 갖고 왔습니다. 어디 보자. 자, 저거 잡기가 저렇게 나오면 진짜 각성호사는 바로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망치로 받았습니다. 어차피 뭐 무기 한 거 많으니까 뭘로 하든지 간에 일단은 어디 보자. 아, 1위가 225에서 229네. 이거 있나? 제가 스택은 많아요, 당연히. 강화 안 하다 보니까. 게임은 오래 했고, 강화 안 하니까 스택이 많습니다. 자, 200. 제일 높은 게 무엇이냐? 216이 제일 높은 건가? 좀 부족한데? 그러면 그냥 이거 깝시다. 이거 하나 줬죠? 제일 높은 거. 250짜리. 야, 159개나 되네. 100스택이 30개입니다. 나중에 그 동대보레 칸은 아무래도 지금은 뭐 정가하기 힘들어요. 돈 모아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모으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대보레 칸 노리면은 뭐 잔뜩 모아서 대리강을 맡기든지 해야겠어요. 뭐 스택 팍팍 쓰시라고 한 다음에 자 가봅시다. 강화는 여기서 합시다. 트리 앞에서 아, 풍동안 할까? 이거 어차피 세야 하는 거지만 어디 보자. 대박 귀염 풍동 있네. 이것도 뭐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짜잔. 뜨면은 제가 사냥합니다.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. 뜨게 해주세요. 오케이, 갑시다. 250짜리 쓰고요. 야, 266세이구나. 오케이. 뭐 강화 자주 하신 분들은 자신만의 무슨 루틴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전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망치부터 써야겠죠? 5.52라. 야. 아, 제발 제발. 야, 씨. 강화 별로 안 하는데도 강화는 언제나 설레요. 이거 어차피 그 죽은 신 무기 나오면 분명히 동건별이나 지금 어차피 크제카 20단 있으니까 뭐 같이 겸사겸사 하면 되겠네. 가봅시다. 어, 뭐야? 아, 또 긴장감 없이 처음에 그래. 아씨. 아, 이거 또 성탄 전날. 이런 간단한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. 뭐, 다른 분들도 뭐, 강화 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. 올해 연말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한번 사냥 한번 해볼게요. 스컬라 좀 연습 좀 해봐야겠어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